박찬 보석 최고장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유영혁 선수의 특수 물차를 놔두고 나머지 그 카트바디는 유지를 했던 것 같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우선 이현택 선수가 진짜 근데 광산보석 최고장 강동이 잘하긴 하는데 전체적 선수들 이해도가 다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네요. 더 높네요. 아이고 이거. 이은택 선수가 뒤쪽으로 특수물을 던지기 위해서 빠지는 동안에 딜로스가 발생을 하니까 차라리 이 트랙에서도 이은택 선수가 선두권에 붙어있으면서 전체적인 조율을 내주자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렇죠. 특히나 또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는 이게 이은택 선수가 앞포지션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공템 계속 주고 어그로 가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걸 생각하고 있고요. 자, 몸싸움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송용준이 일단 슬쩍 붙었습니다. 이은택과 송용준이 붙어있습니다만 박인수와 김승태 다룹니다. 아, 이번 자석 활용 굉장히 좋았죠. 일단 선두권의 속도를 줄여놔야만 뒤쪽에 있는 선수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샌드박스 입장에서도 아, 유영혁 선수의 저스트 신장 계속 세이니까 뒤로 한 번씩 빼야 되는데 그럼 공템이 소모가 되고 저스트가 어느 순간 올라올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공템 말고도 다른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싸움을 통해 상대편을 한번 발을 한번 걸어봤어요. 그 사이에 리브 샌드박스 위주로 다 올라왔어요. 이거! 그런데 자, 이렇게 되면 그래도 감속 정도 시켜놨거든요. 네. 근데 뒤쪽에 불안한 상황이 있는데 이적이 올라오고는 있거든요. 잠가놓고 물이면 굉장히 좋거든요. 잠가놓고 물이면 자, 이적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지름길로 들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템이 안 돼. 이러면 오히려 탭박스 얻은 걸로 어떻게 따라가죠? 물! 와, 근데 옆으로 한번 탈출해야 되면 이재영 선수 붙었어요? 그렇죠. 이재영 선수가 지금 자석 황자리필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황금 자석 리필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 타이밍이 좋았던 게 이렇게 되면서 미들라인 조금 따라가기 시작했고 이러면 박현수도 감독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재혁이 지금 여기를 탈출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영현 선수가 천사 그리고 저스티스를 이용해서 속도를 붙일 수 있거든요. 맨 마지막에 거기다 천사랑 물속탄 콤보로 타이밍 만들어냈는데 이걸 다시 거꾸로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세트박스 어떻게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당겨줘요. 좁을 때 장가야죠. 좁을 때 장가놓고 던져야죠. 뒤에 기다려. 일단 박현수가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쪽 잡혔고요. 이정훈 꺾고 근데 미사일 혼자 있어요. 이은택이 찍어놨어요. 이은택이 찍어놨어요. 이은택 떴어요. 이러면 박현수가요. 박현수 물! 물 누구 이은택! 김승택! 야, 카메라가 잡을 수가 없네요. 이 선수들의 승부는 와, 이게 마지막에도 사이드가 있네요. 이 구간도 이거에서 빈트 완전 화면 바깥에 1인치 바깥에서 튀어나왔어요. 컨베이어 벨트 구간에서 이은택 선수가 뒤쪽에서 자석을 노리고 있다가 속도를 붙여서 앞쪽으로 오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야. 그런데 김승태도 놓치지 않았어요. 0.013초. 와, 진짜 아슬아슬했습니다. 마지막에 진짜